월 몇천을 버는 중개사와 1,200을 버는 중개사의 차이점이 뭘까요? 일을 못하고 싶어하는 중개사는 없어요. 힘들게 공부한 이론? 안타깝지만 실전은 다릅니다. 100명의 고객을 만나면 100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. 중요한 건 각 파트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기본 원리예요. 대리계약? 법인계약? 권리금 계약? 어떤 상황에서건 순간적인 응용이 가능하죠. 중개보수는 경우에 따라서 몇십만 원 정도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1,0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제일 자주 일어나는 중개사고 유형을 모두 숙지하고 중개사고 0건에 도전하세요.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격증만 믿고 있는 사람, 5%와 95%의 차이점은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. 제가 여러분을 상위 5% 공인중개사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공인중개사 곽규석입니다. 홀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